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외대 통역번역대학원 한영전공에서 수업을 맡고 있는 최은실이라고 합니다. 같은 전공의 김도훈 교수님의 지목을 받아 이번 독서 릴레이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통역번역대학원이라는 곳의 특성상 현재 강의 외에도 국제회의 통역사로 활동 중이고 일반 문서를 비롯해 출판 번역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번역가로도 활동 중에 있습니다. 다른 여러 참가자분들처럼 어떤 책이 좋을까에 대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책의 종류를 고민했다기보다 어떤 콘텐츠에 집중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 같습니다. 한국의 출판 시장에서는 번역서의 위상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영미권 국가들에 비해 많은 도서들이 번역되어 출간되기 때문인데요. 저도 출판 번역을 하는지라 번역서를 읽을 때는 역자 서문을 꼭 읽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리스인 조르바, 그리고 그 번역을 담당한 이윤기 선생님, 그리고 그의 역자 서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하다가 이 책이 40~50대가 가장 좋아하는 책이더라고요. 이 영상을 학생분들이 주로 보실 거기 때문에 이 책보다는 좀 더 접근하기 쉬운 책을 해야겠다 싶어서 선택한 책이 바로 이여령의 마지막 수업입니다. 책 제목만 보면 이여령 선생님이 쓰신 책이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김지수라고 하는 기자분이 쓴 책입니다. 조선일보에서 연재되고 있는 김지수의 인터스텔라라고 하는 코너가 있는데요. 인터뷰 형식의 연재물입니다. 2019년에 김지수 선생님이 이여령 선생님을 인터뷰한 내용의 죽음을 기다리며 나는 탄생의 신비를 배웠네 라는 인터뷰문이 계기가 되어 이여령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이 나오게 되었다고 이 책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많은 서평에서 혹은 독서 블로거들은 삶과 죽음에 대해 느낀 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런 원론적인 개념 말고 인터에 대해서 짧게나마 제 생각들을 전달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INTER, 인터는 접두사입니다. 어딘가에 어근이 붙어서 뭐뭐 사이에, 뭐뭐 상호간에 라는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데요.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두 개의 대상이 존재해야 발생하는 인터라는 개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인터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여령 선생님께서는 인터뷰를 인터뷰, 즉 인터 사이에서 뷰, 보는 행위라고 말씀하셨어요. 인터뷰는 그래서 대담이 아니라 상담이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두 사람 간에 다루었던 이야기에서 정확한 맥을 잡아 우물이 샘솟게 하는 과정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여령과 김지수의 틈새에서 김지수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독창적으로 이 책을 써내려갈 것을 당부하신 겁니다. 여기에서 제가 생각하는 핵심은 상대방이 말하고자 하는 혹은 나에게 전달되었으면 하는 내용의 맥을 잡아서 나만의 언어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두 인격체가 이야기를 나눈 내용을 다시 재창조하는 과정에서는 아무래도 자아와 타인 사이의 빈 공간도 존재하기 마련일 텐데요. 김지수는 끝없는 역지사지 과정을 통해 이 텅 빈 공간을 메운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연재하는 코너의 이름이 인터스텔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세계를 하나의 행성으로 보고 인터뷰를 행성 간 탐사라고 생각하는 거죠. 인터의 세계는 통역에도 역시나 적용됩니다. 통역하다가 영어로는 interpret인데요. 서로라는 뜻의 인터와 거래하다 라는 의미의 프릿이 만나서 해석하다, 통역하다의 의미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 간 오고 가는 이야기 중 의미의 맥을 잡아 화자가 의도하는 의미라는 우물이 샘솟게 하는 것이 통역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통역을 하다 보면 우물이 샘솟는 통역은 바라지도 않고
물줄기의 일부라도 잡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긴 합니다. 이 인터의 세계가 이렇게 특정 상황에서만 발생하는 걸까요? 앞서도 설명했다시피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강의를 듣는 상황에서도 인터의 세계가 존재합니다. 교수자는 동일한 내용을 가르치고 있지만 그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개인마다 차이가 날 텐데요. 교수님의 설명을 듣고 어떻게 해야 그중 핵심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지, 혹은 핵심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질문을 해서 내가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대답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을 마음속에 품은 채 이 책을 읽어보시면 각자의 상황에 맞는 지혜를 조금이나마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책의 구성이 스테디셀러인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과 비슷하니까 이 책을 읽고 나서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까지 읽어보시는 것도, 가능하시다면 영문판으로 읽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그리스인 조르바와 관련해서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제 연구실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책 소개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다음번 릴레이 주자로 통역번역대학원 한중전공의 이아형 교수님을 추천합니다. 두서없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